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. 실시간 90시간 정지를 당했는데요. 이유는 그렇습니다. 약간 도박성. 요새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90일 실시간 정지를 당했는데요. 항소를 딱 한 번 할 수 있답니다. 그렇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변은, 코인 최대 효율성을 찾는 것입니다. 추천 영상입니다. 도박이나 위협성, 조정 같은 것이 아니라 게임 내 재화를 이용하여 돈을 더 벌 수 있는 법입니다. 이 영상은 도박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. 억울합니다. 억울합니다. 두 번은 이 제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밖에 없으니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짜잔. 됐나요? 그렇군요. 오류 삭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되면 이 양식은 사용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. 동영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. 그렇답니다. 동영상이 삭제되었군요. 거참 아쉽습니다. 이것으로 그러면 영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